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성현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8년 7월 13일에 출간이 되었고요. 가격은 13,800원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172쪽입니다. 별로 두껍지 않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남성들의 심리가 궁금하신 여성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 썸을 타고 있다든지,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진짜 관심 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약간 궁금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제 이 책을 읽으시면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의 저자를 소개해드리면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뭐 약간 이런 연애 컨텐츠를 주로 이제 올리시고 약간 연애 상담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바탕으로 이제 이 책이 나온 거고요. 네, 오늘은 이제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답장은 하는데 선톡은 안 하는 경우. 두 번째, 남자가 먼저 흔들어 놓고 떠나는 경우. 떠나는 이유. 세 번째, 여자친구를 좋아하지 않는데 사귀는 경우. 네 번째, 헤어질 때더 좋은 남자 만나란 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런 남자는 대체 무슨 심리인지 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 뜯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답장은 하는데 선톡은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여자를 안 좋아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일단 미안해서 꼬박꼬박 답장은 잘해요.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안한 마음, 그뿐이에요. 정작 본인은 그게 어장관리고 희망 고문인 것을 몰라요. 그게 더 상대방에게 미안한 짓을 하는 것이고 상대를 더 비참하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몰라요. 만약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자존심 굽혀가며 선톡도 하고 대화 소재가 없으면 만들어가고 어떻게 해서든 연락을 더 하고 싶어서 노력할 거예요. 왜? 그만큼 상대방을 좋아하니까. 내 시간을 투자할 만큼 내 머리를 굴릴 만큼 좋아하니까. 답장은 꼬박꼬박 하는데 선톡을 안 하는 경우는 정말 마음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상대방에게 마음이 없으면 여자건 남자건 쳐내세요. 미안하다는 이유로 못 쳐내고 받아주고 있다면 정말 잔인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 고문 하지 마세요.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문 하지 마세요. 답장을 하는데 선통을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많죠. 제가 막 톡을 보내요. 근데 상대방이 답장을 잘 해줘요. 뭐 성의 있게 써주고, 길게도 써주고, 뭐 답장 오는 시간도 뭐 아쉽지 않게 잘 해줍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죠. 이 경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남자 입장에서 보면 좀 지칩니다, 솔직히. 상대방이 조금 뭐 답장 잘해주고 이런 거 좋은데 내가 맨날 선톡을 한다는 그 불안감이라고 할까요? 이 상황을 상대방이 날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선톡을 하는 남자가 만약에 있으시다, 여성분들이. 그런 분 있으시다면은 그 남자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선톡 오는 거에만 답장을 보내고, 따로 여러분들이 그 남자에게 선톡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썸? 혹은 뭐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남자가 지치거든요. 나는 이렇게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냥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없다고 생각해서이기도 하지만,
내가 지쳐서 그래요. 매일 선톡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일이고, 또 보내면서도 사실은 되게 좀 애같아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보냈는데 답장이 언제 오나 이런 걸 당연히 궁금해하고 기다리게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 여성분이 답장이 좀 늦는다든지, 아니면 답장이 뭔가 좀 성의가 없다든지, 뭐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은 뉘앙스에 뭔가 답장을 보냈다 이러면은 선톡을 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은 날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약간 조금 이제 의욕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 상대방이 답장이 늦으면 늦을수록 지치고 약간 상처받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매일매일 선톡을 보내주는 뭐 어떤 썸을 타고 있는 남성분들이나 어떤 관계에 있는 남성분이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여러분 선톡을 보내주는 게 맞는 거고요. 관계를 위해서 맞는 거고,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너무 그 사람에게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 그 남성분들을 남성에게 매일매일 보내고 상처받고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관심이 별로 없다, 이 남자랑은 별로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건 좋은데, 약간 조금 뭐 그렇게까지는 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를 표시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선톡을 그렇게 하는 남자라면 아마 뭐 단순한 일상의 톡이 아니라 본인의 감정을 좀 드러내는 문장이라든지 그런 톡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깊이 있게 쑥 들어왔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게그 남자에게 좋은 일입니다. 자신을 좋아해 주는 남자니까 그 정도 배려는 제가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남자를 위한 일이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즐기시면은, 글쎄요, 너무 잔인한 짓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페이지 47쪽. 남자가 먼저 흔들어 놓고 떠나는 이유. 대부분 남자가 떠나는 이유는 여자의 반응이 미미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동안 남자는 계속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주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자의 반응이 약하거나 계속 대화를 끊어버리려고 하면 남자가 쉽게 지쳐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밥을 먹었느냐고 물어보면 여자도 남자에게 밥을 먹었느냐고 물어볼 수 있는 것처럼 충분히 대화 내용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자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고 남자는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포기 안 하는 집념의 남자들도 있겠죠. 그런 남자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웹툰 연애혁명의 공주영이 찬양을 받는 이유인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썸일 때나 연애할 때 남자가 기자가 되고 여자가 연예인이 되면 그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되기 힘들 것이라고. 남자는 계속 질문만 던지고 여자는 계속 답만 던지고, 만약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면 상대의 말에 조금 더 반응해주고 대화를 이어나가 보세요. 괜히 밀당한답시고 튕기지 마시고요. 연애할 때도 조심해야 할 밀당을 썸일 때 한다? 호감이 간다면 밀당하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막 선톡을 보내던 남자가 갑자기 뭐좀 톡이 뜸해졌다 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좀 예전 같지 않더라 이러면은 그 남자 지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보내다가 상대방이 별로 반응도 좀 시큰둥한 것 같고, 또 나에 대한 특별한 감정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본인도 계속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지치다 보니까 그냥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건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남자는 최선을 다한 거고, 그만큼 본인이 많이 힘들고 지쳐서 좋아하는 여자를 포기할 정도로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 관심이 있고 뭔가 이 사람과 잘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절대 밀당하지 마세요. 무조건 저는 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겨주면 당겨주는 만큼 남자도 더 당길 거고요. 그렇게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면서 관계가 진전돼야지 이 남자 나한테 관심 있는 거 같네? 그렇게 생각하고 밀당해야지 이런 순간 아마 남자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이 남자는 정말 자신의 좋아하는 감정을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까지 다 생각하고 고민해가지고 그것을 몇 번 썼다 했다가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대고 밀당을 해버리면은 남자가 이제 쉽게 그냥 지쳐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적극적으로 호감 표시해 주시고 무조건 당기세요. 그 남자가 더 당길 겁니다. 절대 당기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 페이지 98쪽입니다. 여자친구를 좋아하지 않는데 사귀는 경우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지금은 안 좋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믿는 경우. 이 경우에는 남자 대부분이 미안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여자 고백을 받아주는 상황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끝은 좋을 수가 없어요. 남자는 쉽게 변하지 않아요. 처음 좋지 않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로맨스를 꿈꾸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둘째, 이별을 통보하면 나쁜 놈이 되니까 이별을 기다리는 경우. 이 경우에는 대부분 남자가 고백하고 나서 마음이 달라졌다든가 쉽게 여자를 질려한다든가 설렘에 속아 넘어간 경우가 많아요. 이때 남자는 자신이 이별을 통보하면 나쁜 놈이 되니까 이별을 통보받을 때까지 기다려요. 이건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고문시키는 것이에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확실하게 표현하세요. 미안함 혹은 평판 때문에 이별을 괜히 상대방에게 미루지 말고. 셋째,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사귀는 경우. 이건 본인을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여자를 자신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해요. 어느 누구도 감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 자신의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절대 누군가를 이용하지 마세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확실하게 표현하세요. 미안함 혹은 평판 때문에 이별을 괜히 상대에게 미루지 말고. 여자친구를 좋아하지 않는데 사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안 좋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믿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여자가 더 좋아하는 쪽이 되는 거죠. 상대의 여자가 뭐 그렇게 특별한 감정이 없었는데 나를 좋다고 하니까 뭐 실제로 여자친구로도 뭐 되게 빠질 만한 부분도 없고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사귀면서 이 사람을 더 알아보자 내지는 뭐 그냥 적당히 호감인 상태에서 사귀는 거죠. 이 경우에는 글쎄요, 저는 여기 100% 동의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여자가 자신을 더 많이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가 더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100%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남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이제 많이 만나려고는 하죠. 하지만 저는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내가 잘하면은 남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이별을 통보하면 나쁜 놈이 되니까 이별을 기다리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남자가 고백하고 나서 마음이 달라졌다든가 쉽게 여자를 질려한다든가 설렘에 속아 넘어간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보통 사귀면서 새로운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좋은 게 아니고 이제 실망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런 면이 있었네
라고 사귀는 과정 속에서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근데 그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굉장히 뭔가 실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과 헤어져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타이밍을 잡고 있다가 혹은 뭐 약간 여자가 이제 하길래 기다리면서 이제 여자가 그렇게 이제 남자의 태도 조금씩 변하니까 여자가 이제 헤어지자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세 번째,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사귀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죠. 외로워서 우리가 연애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발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이제 외로워서 만났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잘 맞고 말이 잘 통해서 뭐 굉장히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로움이 있어야지 연애를 하지 않나요? 외로움이 없는데 연애를 하는 경우는 오히려 더 그게 오래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롭지 않은데 연애를 하면은 어떠냐면은 연애를 하고 나서도 상대방을 잘 안 만나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외롭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생활 이 상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연애를 한다고 해서 굳이 귀찮게 혹은 뭐 내가 또 따로 시간 내서 상대방을 만날 그만큼 욕구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외롭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귀고 나서도 만남이나 이런 게 잘 뜨문뜨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이 없는 상대를 만나면.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연애의 시작인 건데, 이 경우는 사실은 뭐 저는 일반적인 연애의 그냥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외롭어서 사귀었다가 이 사람이 점점 알게 되고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페이지 114쪽입니다. 더 좋은 남자 만나란 건 무슨 의미인가요? 제 어이없는 말 아닌가요? 여자가 좋아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남자가 지금 남자친구인데 헤어지자는 이유가 더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해서라고요?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는 지금의 남자친구고, 여자가 제일 의지하는 남자는 지금의 남자친구고, 여자가 제일 사랑하는 남자는 지금의 남자친구고, 여자가 제일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는 사람은 지금의 남자친구예요. 근데 더 좋은 남자를 만나라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한다고요? 둘 중 하나예요. 새벽이나 늦은 밤 감수성 터질 때 자신의 단점이 두드러져 보이고, 안 그래도 낮은 자존감에 새벽 감수성이 더해지면 자신감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새벽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감수성이 터지면 이런 망상을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정작 여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인 걸 잊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후회 안 할 것처럼 헤어지자고 하더니 막상 헤어지고 나면 후회가 미친 듯이 몰려와요. 기억하세요. 여자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곁에 있는 지금의 남자친구예요. 후회하지 않는 나머지 경우도 있죠. 여자친구가 질려서 헤어질 구실을 잡고 싶고, 근데 헤어질 구실은 없으니 멋진 척 하면서 핑계대는 경우. 멋진 척, 덜 나쁜 놈 되기 위해서 포장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히 말하세요. 이거는 이제 약간 제가 약간 뭐 이런 말을 좀 쓰긴 하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새벽이나 늦은 밤에 감수성이 터져가지고 자신의 단점이 두드러지는, 그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이 경우는 내가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으니까 상대방한테 미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 만나지 말고 너 정도면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헤어지는 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겠죠. 저는 공감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저는 정말 상대방을 좋아하면은 제가 그 사람의 상대방의 최고의 남자가 아니라면은 상대방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최고의 뭔가 남자에게 보내주는 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거고, 그게 약간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본인의 자존감이 조금 이제 낮아지고 자기가 초라하고 형편없으니까 여자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체계에서 따르면 여자분들은 지금에 있는 내 남친과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참 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뭐 감수성 터지는 뭐 새벽이나 이럴 때는 그게 잘 공감이 되지 않는 거죠. 너 정도 예쁘고 너 정도 되게 착하고 너 정도면은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데 나를 왜 만나는 거야? 이렇게 뭐 물을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게 더 자기 생각에 빠지고 심화되면은 내가 너 너무 미안하다, 나 같은 놈 만나서 뭔가 불행하지 말고 더 좋은 남자 만나, 내가 놔줄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여자가 만약에 정말 아니야 난 오빠밖에 없어, 나한테 오빠가 최고고,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사람이 자존감 낮으니까 약간 그런 말 한 거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근데 여자가 그때를 이용해서 약간 난 오빠를 믿고 나 오빠가 최고라고 생각해, 이렇게 해서 약간 남자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식으로 대답을 해주면은 정말 남자의 사랑은 두 배가 증가하게 되죠. 전 정말 네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네요. 네, 그런 여성분을 만나고 싶네요. 네. 아무튼 뭐 저도 뭐 걔 멋진 놈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뭐 약간 헤어질 구실이 없으니까 뭔가 되게 쿨한 척 하면서 이렇게 그냥 놔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구별이 딱 돼요. 만약에 아까도 말했지만 남자가 내가 널 사랑하지만 널 도와줄게, 더 좋은 사람 만나 라고 말했는데 여자가 뭐 아니야 나 오빠밖에 없어, 나 오빠가 나는 이 세상에 최고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오빠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오빠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딱 단호하게 정말 확신을 주는 식으로 얘기해줬다. 근데 이때 남자 감동을 받고 고마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도 너밖에 없어 널 사랑이라고 얘기해주면은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남자가 아니야 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또다시 설득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 이제 헤어질 구실을 찾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가 진심으로 남자에게 너 좋은 사람 더 좋은 사람 만나라고 얘기했을 때 뭐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오빠밖에 없다고 딱 얘기를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거는. 근데 한 번은 남자가 뭔가 설득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은 이거는 쿨한 척 하면서 이제 헤어짐을 유도하는 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 두 개의 영상을 제가 리뷰를 할 생각이고요. 이 책이 약간 좀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들의 심리였다면 제가 굉장히 도움도 많이 받고 재미있게 읽으면서 했을 텐데 이게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다 보니까 남자인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죠. 아 이게 좀 남자들의 심리를 설명하는 거니까 설명을 잘할 수 있겠지만 내가 궁금증 갖고 있는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아쉬웠습니다. 네. 어쨌건 근데 여성분들이 좀 보시면은 그래도 남자들을 좀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성장읽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